우리 최우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기가 이제 닥쳐오면 본문이 터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본문이 터지기 직전에 이러한 시점이고 이번 8.15에는 정말 거대한 본문이 터지면서 빨갱이 간첩 문재인이 완전히 쓸어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본문이 터질 때는 그 시점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더 이상 세세하게 따지고 세미나하고 이러는 상황이 아닙니다. 본물이 터지는 시점은 집단적인 거대 행동으로 나가서 결말을 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8.15 그날에 할 일이 무엇인가? 이미 국내에서 모든 합의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도 이미 합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8월 15일날 전 국민이 청와대로 몰려가서 간첩 문재인이 체포해서 사형에 처한다. 문재인 이 더러운 빨갱이 간첩 자식에게는 재판이라는 절차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 국민에 의한 구국혁명, 이 전 국민의 판결에 의해서 8.15만 역적 문재인은 빨갱이 끼어 끌려나가지고 광화문에서 국민에 의해서 밟혀 죽는다. 이것이 이미 내려진 판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 더러운 간첩 자식이 하는 짓거리 우리가 그동안에 뻔히 다 보면서 알면서 앞으로 심지어는 어떤 짓을 저지를 것인가 이미 완전히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5일에는 우리 천만 국민이 집결하는 광화문에 무대도 필요가 없고 연설도 필요가 없고 오로지 이미 5천만 국민이 결단을 내린 거대한 집단적인 행동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성종이 들고 모두 청와대로 행진해서 몰려가고 청와대를 포위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결코 아무도 무기를 들지 않을 것입니다. 폭력도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5천만 국민이 전국에서 봉기하고 1천만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서 일제히 한 방향을 향해서 행진한다는 그것 자체가 가장 무서운 어떤
경찰도 거스를 수 없는 가장 무서운 힘이고 권력인 것입니다. 이른바 국민혁명이 무엇인가를 이제 전 세계에 보여주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대로 당첨 문재인이 그 안에서 빨개를 껴가지고 짐승처럼 광화문에 끌고 온다. 즉시 광화문에서 전쟁이라고 문 앞에 발광을인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청와대로 복귀한다. 우리 전 세계가 이제 모두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의 사태를 소상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남북 빨갱이와 중공이 음모한 대한민국 멸망 적화 공작이었다고 하는 거 이제 미국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려가지고 경제적으로는 베네수엘라 같은 거지 나라로 만들고 국민을 비참한 거지로 떨어뜨리고 국민의 수준은 콩고보다도 못한 미개 국가로 교육 수준, 언론 수준, 문화 수준, 재판 수준 모조리 다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더러운 문재인이 간첩 자식, 그리고 이 자식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경제를 폭망하게 하고 국방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안보는 한미일 혈맹관계를 모조리 끊어놔가지고 고립무원의 국제적인 미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 저량한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굴러가게 만들려고, 그러다가 북괴에게 갖다 바치려고 저따위 적화공작을 저지른 가첩놈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역사에 이따위 더러운 역적자식, 이런 것들 역적의 계보로 보자면 김대중이 놈, 정말 사상에 우리 역사상에 최악의 역적놈이고 또 세계 역사상에 제일 가는 도둑놈이죠. 그것을 이어받은 노무현 이놈, 간첩질하고 발버둥 치다가 종말이 천벌받았죠. 이 문재인 자식은 뭐 천방지축도 아니고 정신박양화도 아니고 모자리도 아니고 나쁜 대가리 지능적으로 굴린다고 별별 수작 다 하는데 전세계가 반이 다 들여다보고 국민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야 임마 병신지축 그만해라, 그런데도 자기는 김정은이의 3대 세습 노비니까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충성을 당하겠다고 저지랄 하다가 이제 미친 게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미친 게 저짓을 하다가 이제 전 국민에 의해서 몽둥이에 의해 부서지는 겁니다. 미친 게가 온 동네를 뒤집고 다니면서 다 뒤집어 놓을 때 그때는 방도는 한 가지입니다. 모두 다 몽둥이를 들고 와서 무지하게 때려 죽이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과 지금의 문재인에 대한 우리 국민 처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구, 자랑스러운 부산, 명예, 긍지, 그리고 우리 경상도의 태산줄령의 어마어마한 그 저력 다 이제 애국심과 부국의 용기로 화산 폭발해 나와서 문재인
저 빨갱이 속을 간첩 속을 정화면을 모조리 덮치는 겁니다. 우리가 명백하게 얘기하지만 8월 15일날 저 빨갱이 속을 댄 청와대에 문재인이와 같이 있는 놈은 똑같은 일당으로 간주돼서 모조리 국민에 의해서 박살난다. 청와대 경호실 알아서 도망치든지 문재인이 저 간첩 자식 잡아가지고 국민 앞에 끌고 와라. 만약에 8월 15일날 청와대 안에서 문재인이와 같이 그 장소에 있었다, 우리는 그래서 선언하는 겁니다. 한놈 남겨놓지 않는다. 그 정도겠습니까? 우리는 문재인이란 뱀다리를 자르면 그 다음에 뱀은 이제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시 청와대 복귀하시고 전 국민이 나서서 자기 동네 자기 직장 안에 빨갱이와 간첩을 철저하게 색출해서 이미 다 드러났고 다 알고 있지요. 예. 전국적인 빨갱이 사냥대회를 벌일 겁니다. 예. 우리는 국민혁명이 터졌을 때는 빠르게 처리하고 빠르게 청소하고 빠르게 수습해온 우리는 대한민국이 다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 번영된 선진 강대국의 길로 더욱더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여야의 빨갱이 탄핵에 찬성했던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망치는 망국노지를 저지른 234명의 망국노 빨갱이 국회의원 모조리 처단한다. 물론 국민을 속이면서 바보 만들고 모조리 촛불 선동한 중앙일보 JTBC 비롯한 여시제 이러한 반역 일당들 모조리 불멸한 박살낸다. 그 다음에 민노총 전교조 전공도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천명 빨갱이 직원 조직 모조리 다 세게 찬다. 우리 구국혁명이 터질 때는 봄물이 터지는 거고 그것은 오랜 기간에 시간을 주고 반성할 기회와 전향할 기회를 줬는데도 결국은 말을 듣지 않아서 칼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봄물이 터질 때는 완전히 싹 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단기간 내에 각 동네에 빨갱이 간첩, 각 직장 안에 빨갱이 간첩, 우리는 교육계와 종교계까지 샅샅이 이번에 처리해버릴 겁니다. 전교조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영혼, 우리가 보면은 어린아이들 얘 얼마나 귀엽고 귀중하고 천사와 같은 이런 아이들이고 제대로만 잘 가르치면 세계에 자기 분야에 가서 다 미래에 1등 가는 글로벌 리더가 될 만한 이런 귀중한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의 영혼을 비뚤어지게 만들고 오염시키고 더럽혀가지고 악의 구렁텅이로 유인해서 일생을 망가뜨리고 결국 그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망치고 국가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따위 짓을 한 전교조, 이 악마의 놈이들 모조리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대학교의 학문의 보호랍시고 그 보호막 속에 숨어가지고 수십 년 참으로 대학교 안에 빨갱이 교수 때의 그 뿌리는 깊고 깊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되돌아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그 당시에도
대학 안에는 그 빨갱이 뿌리가 깊이 숨어 있었고 법원에도 깊이 숨어 있었던 것을 오늘날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뿌리채 법원에서 대학교 안에 가짜 교수 빨갱이 이 자식들은 교수가 아니라 이것은 국회의 공작원들입니다. 이 자식들이 바로 전교들을 질러낸 악마들이에요. 이른바 민교협의라고 부르는 한 8,000명, 9,000명 정도 되는 이 빨갱이 조직 완전히 철저하게 빡셀린다! 당연히 가족들은 이러한 처단된 빨갱이 가족들은 국회로 모조리 그냥 빠른 시일 내에 배에 실어가지고 쓰레기로 북송선에 실어서 국회에다가 갖다 버린다! 자기네들이 지네 애비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밑에서 그것들 그 악마떼들 숭상하면서 살지 못해가지고 몸부림치는 것들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너희들 부모가 그렇게 숭상하던 그 3대 세습 그 악마의 품속으로 가라. 거기 가서 실컷 니들이 하고 싶었던 노예질 거기 가서 실컷 하고 니들이 말하는 이른바 위수 김동 이곳에 그 태양님 밑에서 니네들이 말하던 이른바 태양님 밑에서 한번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미라클 한번 실컷 해봐라! 그러한 위수 김동이라는 저 악마놈의 그 잔인한 태양 밑에서 말라 비틀어지지 못해가지고 미라가 되지 못해서 발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니들이 원하는 대로 그 잔인한 태양 뜨거운 그 열사 밑에 가가지고 한번 말라 비틀어진 미라가 한번 돼봐라! 얼룩지 내봐라! 내봐라! 우리는 모조리다! 추방해버린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재산은 적산이기 때문에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 더러운 것들에 일단 완전히 조직도 다 파악이 됐고 인원도 파악이 됐고 재산관계도 이미 대부분 다 조사가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재산까지도 다 추적이 된 겁니다. 모자리다 몰수해가지고 당장 우리는 이거를 추산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미국에 계신 분들도 그 다 그래요. 이거 당장 몰수하면은 최소한도가 1,000조원이다 조원 억이 아니에요 조조 1,000조원이다 최소가 1,000조원이다 절반 500조 가지고 우리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빚을 진 거 왜 빚을 졌느냐 문재인 일당 김대중 일당 노무현 일당들이 제대로 잘 나가는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우리 국민은 벌써 5만 불 이상의 소득으로 완전 급등하는 선진 강대국에 진입해 있을 텐데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 더러운 자식들이 국회에다가 노비를 충성당한다고 있는 대로 다 빼다가 도둑질해서 갖다 바치고 그리고 또 충성해서 대한민국 망쳐야지 거짓골 만들어야지 공산사에 만들고 국회에다가 나라 통째로 갖다 바친다고 망국질하는 바람에 그 피해를 봐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빚더미에 올라가고 자영업이 망하고 실업자가 되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지금 망하기 직전에 놓여 있고 미국으로 도망가냐 프랑스로 도망가냐 베트남으로 도망가냐 이런 생각하게 만들어놨고 그런데 대기업들 도망하긴 뭐 어딜 도망가요? 왜 도망갑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다 힘합쳐서 국민과 하나가 돼서 이번 기회에 빨갱이 철저하고 무제한 이야기에 때려잡읍시다. 그게 대기업이 나갈 길이지 뭐 비굴하게 어디 도망가세요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중소기업들 다 해외로 갔던 만약 우리가 빨갱이 때려잡으면 중소기업도 이제는 다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서민들 빚을 완전히 다 탕감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다시 힘차게 새로 시작하고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회복하는 거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 없어요. 순식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번 8월 15일날 문재인을 우리 전 국민이 나서서 어떻게 때려죽이고 밟아죽이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뭐 장사 자영업 폐업하고 빚더미 올라앉아서 뭐 지금 자살발이 자살 생각하고 실업자가 뭐 낙담해가지고 이럴 필요 없는 겁니다. 실업자가 되신 분, 자영업자 나가신 분, 더욱더 앞장서서 용기 내서 나오세요. 문재인만 때려잡으면 여러분들 빚 문제 다 탕감되고 경제적으로 금방 다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돼서 당당하게 한국인의 세계에 가장 급등하는 이러한 두뇌와 자질들을 기업의 조직력, 정부의 국제외교적인 수준 높은 이러한 정책, 비전 이런 것들과 합쳐서 나가면 5만 불 돌파하는 것은 2, 3년 내에 금방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결할 생각, 이제는 자신있게 용기 가지고 모든 문제는 8월 15일날 문재인을 잡아다가 전세계가 문 앞에 광화문에서 밟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시면 말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이 통쾌하고 위대한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실추됐던 국경은 단번에 회복될 수 있고 오히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1등하는 선진 강대국으로 우뚝 올라섭니다. 우리가 8월 15일날 이제 모든 5천만 국민 자신있게 용기를 불태우며 가짜 문재인 박스를 열어 간다. 모두 천만 국민 당연히 우리 대구의 모든 시민들, 부산의 모든 시민들, 경상도의 모든 애국민들 모조리 다 청와대로 몰려간다. 문재인 자식은 불벼락 천벌 받고 돼지는 날입니다.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한다.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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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참 부산에 저렇게 훌륭하신 최우원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산에 아빠 빨갱이 새끼들은 조만간에 다 뒤질 겁니다. 맞죠? 네. 참 대단하십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